겨울철 설경 보러 산행에 나섰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계절보다 체력 소모가 많은 겨울 산행.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김관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거센 눈보라 속에서 등산객들이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로프를 잡고 겨우 올라옵니다. 올라왔어, 올라왔어. 겨울 산행은 추위와 눈길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고 폭설 같은 기상이변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등산 중 발생한 안전사고 1,080건 가운데 약 16%인 181건이 겨울철에 발생했습니다. 골절 등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무리하게 산을 오르다 돌연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체력을 고려해 무리하게 코스를 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 두세 명이 함께 다녀야 하고 열량이 높은 초콜릿 같은 간식이나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다른 계절보다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시간을 잘 안배해 늦지 않게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암벽은 조금만 부주의해도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수 있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안전산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체력에 맞는 탐방 코스를 선정하고 아이젠과 방한복, 비상식량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저체온 증상이 나타나면 119에 먼저 신고한 뒤 젖은 옷은 갈아입고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음료나 사탕을 먹는 게 좋습니다. 가슴이나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BS 김관진입니다.